야야 등 떼라 임마. 금방지 지금 호프시 왔나? 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 촬영 장소가 좀 다르죠. 네, 바로 저희 몽키테니스 존에서 첫 촬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눈물 날라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저희 진짜 간판이 올라가는 순간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우리 블루몽키도 살짝 울었죠? 네, 아 눈물을 몰래 훔쳤습니다. 화몽은 네. 어땠나요? 저는 눈물을 대놓고 훔쳤습니다. 말만 늘어가지고 도둑인가요? 왜 저보다 훔치나요? 티칭이 늘어났는데 이게 말만 늘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네. 절도범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오픈 기간에 예, 대구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레슨 이벤트를 실시했었죠,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선착순 200분이었는데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우리 하몽님 몇 분 정도가 신청했죠? 230분 정도 신청하셨습니다. 아, 그 정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30분이 오버됐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1차는 저번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2차 이벤트도 지금 또 오늘 날짜로 시작을 했죠. 4일 동안 그죠? 맞습니다.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4일 동안 제가 이렇게 체험 테니스 이게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죠.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이 상가양 테니스에 대한 그 좀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레슨을 준비를 네. 했었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의 그 티칭 개발이죠. 음식으로 지금 메뉴 개발인데 테니스 티칭 개발을 상가양에 맞도록 우리 팀들이 또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한번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배우시는 분들의 반응과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해야 돼서 저희가 무료 네. 체험도 실시하게 되는데 너무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직접 또 우리 장으로 지금 여기서 팀장으로 하고 계신 우리 블루몽키님이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우선 받으신 회원분들은 전부 다 뭐 말없이 엄지손가락을 치게 드시더라고요. 신세계를 경험했다. 엄지손가락 또 훔친 거 아닌가요? 훔치진 않았습니다. 네, 훔치진 않았고 모든 분들이 너무 만족도가 높으시게 그렇게 이해를 좀 쉽게 하셔서 레슨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네, 만들었지 않나. 저도 그 체험 기간 동안 이벤트 기간 동안 나와 있어 봤는데 그분들도 처음에 테니스를 이 상가 안에서 좀 규모가 작으니까 뭐 제대로 될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제가 또 이 상가 이 좁은 이 테니스장에 맞춰서 또 우리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고 또 도입해 보니까 전혀 이 좁은 공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아요, 너무 맞아요. 재밌고 맞아요. 테니스가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다. 예, 이렇게 제가 전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가양 테니스장에서 저희가 무료 이벤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공간에서도 상급자까지도 혹은 선수들까지도 티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티칭 기술들을 저희가 지금 다 계속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또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무료 레슨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또 무료 레슨 이벤트 2가 지금 올라간 상태죠, 그죠? 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상가형을 하면서 상가형 테니스장을 하면서 가장 또 지금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또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무인 레슨인데요. 네. 예, 이 무인 레슨은 코치가 없이 예, 혼자 오셔서 저희의 영상과 그런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코치 없이 오셔서 편안하게 뭐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어느 때나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저희 몽벤저스가 우리 유튜브 시청자 및 구독자분들께 카메라 앞에 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실 코치님을 모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리 데디몽키와 레드몽키가 같이 하다가 또 우리 또 블루몽키가 들어와서 거의 2년이라는 세월 동안 티칭을 같이 배워왔고 같이 연구를 해왔고 그러던 도중에 또 하몽이 또 들어와서 그죠? 우리 화이트 몽키가 들어와서 또 그런 티칭을 또 전수받고 저희의 가르침을 같이 또 이해하고 같이 연구하고. 자, 우리 화이트 몽키님께서는 지금 저희랑 함께한 지 한 5개월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와서 우리가 새로 오실 코치분들을 위해서 와서 본인이 느끼는 바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저도 테니스 선수 생활을 15년 동안 했는데 저는 테니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몽키 테니스 종과 몽키 테니스를 함께하면서 제가 새로 알아가는 테니스 마치 테니스를 처음 배우는 것처럼 다양한 틀에서 테니스에 접근하니까 너무 설레고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재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대리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직접 원고를 하나 써줬나요? 아, 우리 화몽 진짜 아, 멘트를 저렇게 잘하네요. 네. 준비했습니까 미리? 네, 일주일 전부터. 그래서 이 방송 한다는 걸 얘기도 안 했었는데 새로 오실 네. 네, 코치분들에게 한마디 네. 해주십시오. 새로운 이 심장이 뛰는 걸 느끼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와, 괜찮은데요? 경쟁자가 하나 나타났는데 이거 잘 치는데 이거? 아, 이것도 되는데 이거? 저희 이번에 그 상가양 테니스장을 오픈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우리 팀이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정체성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지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인데요. 참 이 내용 속에는 참 많은 게 포괄적으로 들어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께 티칭하는 것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다른 분들에게 테스트를 하지 않고는 지도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한마디로 좀 믿어달라는 의미죠. 그만큼 믿으셔도 되고 지금 어차피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저희를 지금 믿고 연습을 하시면서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신뢰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가 또 이 상가양 몽키 테니스 존으로 인해서 더 전국적으로 좀 많이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영상을 또 보시는 우리 현재 선수 출신들 선수 출신들 그다음 코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 몽키 테니스와 함께 뭔가 이 티칭의 시대를 같이 열어보고 싶으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을 주십시오. 대신 저희가 뭐 비공개 테스트는 할 예정이고 그 다음 숙식 제공해줍니까? 식은 말고 식은 빼고 숙까지는 저희가 숙소 제공도 저희가 직접 해드릴 거고 자 저희가 이렇게 1차 몽키 테니스의 1차 공개 채용은 우리 블루몽키님에게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네이버나 이런 사이트에 몽키 테니스 존이라고 검색하시면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걸로 전화를 주셔서 접수를 문자나 직접 통화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몽키 테니스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 및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몽키 테니스 존 발전하는 모습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